하루에 딱 세 번이라 주민들은 보통 개인 배를 이용합니다. 선착장에서 저도까지는 1km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지만요. 잘 알려지지 않아서 외지인들의 방법이 거의 없대요. 워낙 작은 섬이라 20여 가구, 50여 명이 옹기종기 모여 삽니다. 인구 밀도가 높은 섬이네요. 벌써 이제 도착하신 것 같은데요? 아이고, 진짜 배 타자마자 도착을 하네. 야, 이 섬 다녀본 중에 최단거리 같아. 여기는 높은 산이란 게 없어요. 진짜 더 아담해 보입니다. 접시에 이렇게 사발 딱 엎어놓은 것 같다고 할까요? 약막하네요, 언덕이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아, 예. 아니, 웬 배추가 이렇게 커? 없는 게 없습니다. 이야, 아니, 배추가 이렇게 커. 한 통이가. 이야. 이거는 다른 거 아무 할 거 필요 없습니다. 이 불가사리만 하면은. 아, 요거? 예, 예. 이렇게 말려가지고? 예, 예, 말려갖고, 삭혀가지고. 이게 그럼 진짜 이거 좋은 게인데, 이거. 그래요. 그러네. 그 흔한 불가사리가 귀한 거름이 됩니다. 고춧거리가 이렇게라도 도움이 돼야죠. 살아있는 건 독성이 있어서 바짝 말려서 삭힌 다음에 써야 돼. 아이고. 어? 배추만 큰 줄 알았더니 무도 시래요. 야. 원래 옛날에 먹을 때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이게 한 번에 쭉 나가는데 잘 안 나가네. 이렇게 하면 여기 딱지 껍질 벗기고 벗겨지거든요. 네. 주인이 네. 밤에 잘 때 옷을 벗고 자면은 네. 껍데기 홀랑 잘 벗겨지는데 아. 우리는 옷을 안 벗고 잠깨 벗겨지도 안 한다니까 양치를 벗고 옷을 안 벗고 잠깨네. 그런 게 있나요? 어, 반드라 맛있네. 응? 근데 이거 저 큰 섬은 내 이렇게 뭐 고라니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막 울타리 쳐온 건데 여기도 고라니가 있어요? 여기 손돼지 있습니다. 고라니는 없어도. 요 섬에 무슨 조그만 섬? 손돼지가 저 실안에서 건너와요 이쪽으로. 네? 건너편에서 건너온다? 어떻게? 모르겠어요. 올 때는 뭐 다라이를 씌고 온답니다. 다라이 쓰다니는 거죠. 응. 찌꺼기나. 찌꺼기 같은 거 위장을 해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이제 먹을 거 자기 다 먹고 나면 이제 또 나가고. 그다음에 숨어있다가 또 도망가고 그럽니다. 아, 다시 또 저쪽 옆섬으로 가나요? 가도 있을 건 다 있답니다. 저도는요. 물고기도 특별하게 잡아요. 바다에 울타리가 쫙 쳐져 있습니다. 여기 좀 좁고 저쪽은 좀 넓고 그렇죠? 어, 그물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가 봐요? 좀 큽니다. 네, 저도 직접 확인해 보려고 아. 따라 나섰습니다. 오후 3시 반 바닷물이 빠지면 낚싯대도 그물도 없이 맨손으로 갑니다. 이거 바구니에 그냥 이렇게 퍼 넣으시면 되나요? 저도 걱정을 했는데요. 한 시간이면 이 정도는 넉넉히 채워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 바구니 몇 개를 다요? 다른 도구도 없이요? 아, 진짜 속이 조그만한데 알차게 돼요. 알차게 쓰네. 여기 보이세요? 꽃숲 옆에. 아, 요거, 요거? 예, 요거? 예. 어. 여기. 아. 이게 바로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원시어업 죽방이냐고 일부예요? 아니 와서 이렇게 꽤 커 1층 했구만. 어이구 그냥 보는 거 틀려. 이게 엄청 넓어. 아 이제 며칠 했길래 좀 봐. 물살이 드나드는 길목에 그물을 세워두고 물고기를 잡아요. 이게 뭐예요 이게? 옛날에는 대나무를 해갖고 사용을 했는데 이제 파도 치나 뭐 이렇게 그대분이 태풍이 오면 많이 망가져 버리다 가지고 아. 밴드식으로 이렇게 이제 아 그러니까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요즘은 대나무 대신 철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이 죽방염 멸치는 한우보다 비싼 고급 멸치인데요. 거친 물살 덕분에 육질이 단단하고 그물로 잡은 것보다 상처가 적거든요. 부각으로 되겠네. 되겠네. 요즘은 물때가 좋지 않아서 많이 잡히는 시기는 아니래요. 큰 거 작은 거 사이즈별로 다 구분해야 되고. 이 난리들. 근데 물때가 이제 조금 물때.